H1N1의 우즈바빙이 아니었어. 안녕하세요. 노래 하나만 틀겠습니다. SMHI.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시죠? 밤 토리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쁜 머리 왜 가렸어요? 안 만지면은 너무 더럽습니다. 제가 머리가 너무 빨리 길어가지고. 워우, 작업실. 언제든지 놀러 오십시오. SMC. 네? 아, 제 노래 들었다고요? 감사합니다. 잘 지내요. 그냥 뭐 해도 해도 어렵네요. 작업을 하다가 지금 잠시 좀 정신을 좀 막 한 마디 두 마디를 막 한 시간 동안 듣고 있으니까 정신 나을 것 같아요. 유리 좋아하죠. 유리 진짜 잘하죠. 스승의 문단속 아직 안 봤습니다. 양파풍 해야지 스타크. 얘 작업하는데 뒤를 보면은 얘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지스트 거 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만나면 주려고요. 샀고, 백호씨 안녕하세요. 지스트 거 사서 제가 여기 갔다 왔거든요. 근데 딱 안타깝게 행운 상점은 닫았고 이 친구 세 개 샀습니다. 집에 하나, 그러니까 집에 제가 침대 인형이 좀 많거든요. 정말 고마워요부터 해서 얘도 있고 안아줘요도 있고. 그래서 얘 샀고요. 생각보다 커요. 이렇게. 그래서 이 곡 들어주고 있는 거 기뻐. 저도 기쁩니다. 이거는 지스트한테 가서 빼주세요. 제 거는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 사고 주먹박풍이야 사고 나중에 수위 주려고. 그리고 뭔가 밋밋해서 드립톡 한 세 개 사고. 방콘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있는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작업을 하다가 진짜 정신이 나갈 것 같아요. 해도 해도 어려운 게 작업인 것 같아요. 왜 세 개 샀냐면 집에 잘 때 옆에 하나 있어야 되고 작업실에 이거 하나 두고 지스트 하나 줘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지금 틀은 노래는 유우리의 베텔게우스입니다. 요즘 다시 뜨고 있죠. 네, 제가 작업실에서 오랜만에 키죠. 제가 고생 많다. 뭐 해야지, 잘 해야지. 질문 가봅시다. 일단 노래 하나 바꿉시다. 노래 뭐 바꾸지? 아, 이거 좋네. 지스트님이 양파쿵이면, 한영 안녕하십니까. 양파쿵이면 저 뭐 닮았냐고요? 일단 토이리는 지스트를 데리고 살았으니까 주먹박풍이야가 맞고, 그래서 주먹박풍이야 주면 되고, 저는 맑은 눈의 광인이 아닙니다. 작은 눈의 광인일 뿐이지. 그래서 저는 괜찮고요. 전 작업하고 있었죠. 스분이 여기는 서울대 병원이에요. 제가 또 수술을 하게 돼서 병원에 스분이 지금 힘을 내고 있어요. 내일 수술이요. 지금 아주 긴장돼요. 그러니까 뒤에가 안 나와가지고 응원을 바라시는 것 같은데 당연히 응원하죠. 분명히 무조건 잘 끝날 거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짜 좋은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쾌차하시고 조금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그러니까 밥을 잘 드셔야 됩니다. 쾌차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알방쿵야도 인프제래요. 알방쿵야 인프제래요? 알방쿵야? 알방쿵야 한번 보고 싶네요. 나중에 쳐봐야겠다. 작업팁 있냐고요? 작업팁은 죽어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영화에 캐스팅되어서 트레이드 하이 랩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캐스팅 응할. 오우 좋죠. 언젠가는 나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누구나. 오늘은 자연을 입고 왔지. 저는 영화에 만약에 조그만 역할로 나오게 된다? 당연히 좋죠. 뭐 정신병자 역할, 악당 역할, 살인자 역할, 예, 다 좋습니다. 저는 약간 그런 거 좋아해요. 살 안 빠졌습니다. 더 쪘어요. 주스 월드 4호 앨범이 발매된다는데 세 번째 4호 앨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사실 4호 앨범은 좀 약간 관례가 있죠. 뭔가 많은, 그러니까 예전부터 아티스트들이 4호 앨범이 발매되는.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다 내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작업하던 거 웬만한 거는 진짜 다 듣고 싶어요 진짜. 근데 주스 월드가 진짜 작업 많이 해놔서 많이 들을 수 있는 건 진짜 기쁘죠. 사실 안 갔으면 제일 기뻤겠지만 지금 옷 입은 게 약간 살인자 같기도 한.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겁니다. 바람막이 이쁘죠? 이거 스투시 거예요. 아, 이번에 제가 찍은 사진이 스부님 피드 첫장에 올라오게 되어서 형 지스트 형 들고 계시네요. 너도 아는구나. 너무 좋아서 그런데 팬이 찍어주신 사진을 피드에 올리는 기준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못생기지 않았는데? 좀 괜찮게 나왔는데? 멋있는 샷인데? 라고 생각하면 올리는 거죠. 상추 같나요? 좋죠. 안녕하십니까, 눈님. 잘 지내고 있겠죠? 양파국이야 배고플 때 중어국이야 뜯어먹어요. 진짠가요? 진짠가? 모르겠네요. 제 지친 마음에 뭐가 있을까? 필요합니다. 마시면서 쉼. 쉼을 선언합니다. 잠시만요. 이것만 바꾸자. 정규에 넣을 생각하면서 만드신 곡 있나요? 뭐 몇 개 있죠? 근데 아직 뭐 그런 건 없고. 아,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해도 어렵다. 네, 어렵네요. 작업은 어렵다. 내 건 너무나 어렵다. 왜 근데 항상 마스크 쓰고 있어요? 못생겼기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 근데 공연할 때나 공공장소 이런 공적인 일을 할 때는 좀 내려야겠죠. 그래서 이제 내리고 있고. 원래는 못생겼으니까 항상 쓰고 다닙니다. 네, 진짜로. 근데 이건 불화가 아닙니다. 토스트콘에서 지금 뭐 태어나오고 있어요? 수유증 해별문복. 저도 근데 자주 봐요 영상을. 토스트 공연이 진짜 재밌었습니다. 진짜 재밌었어요. 네. 포스트 때 올브라운 정보를 주세요. 바지는 더 뮤지엄 비지터 거고, 위에 입었던 자켓은, 그 뭐지? 베르디였나? 그거고, 안에 셔츠는 엔지니어 가문트입니다. 네. 따라 사실 분은, 뭐, 따라 살지 안 살지 모르겠지만. 이 둘이 유튜브 프리미엄 안 쓰시나요? 저 쓰거든요. 근데 누가 여기로 오면은 제 친구들이나 그러면은 반디 맞아. 그러니까 누가 오면은 그 알고리즘이 흔들려요. 내가 보던 게 안 나와요. 그래서 안 씁니다. 네, 근데 하나 더 하려고요 프리미엄. 윤지님 안녕하십니까? 윤지입니다.
잠시만. 목소리 어떻게 하면 형처럼 좋아지는지. 제가 좋은 목소리인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맞아. 반디 더 핑크. 맞습니다. 근데 목소리는 누구나 다 좋지 않을까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을 텐데. 저 요새 성인 피아노 학원 다니면서 코드 배우고 있는데 스키니 브라운님도 할 줄 아는 악기 제가 딱 하나 있거든요? 배운 건 많아요. 근데 기타에 로망스 잠깐 칠 줄 압니다. 그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하는 거 조금 칠 줄 알고 나머지 다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클라리넷 또 꽤 배웠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겠어요. 드럼, 기타, 클라리넷을 배웠어요, 제가. 근데 제가 진짜 아쉬운 건 피아노를 어렸을 때 배워놓을 걸. 그러니까 피아노가 너무나 필요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피아노를 배워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목소리 관리 어떻게 해요? 저는 목소리 관리 안 합니다. 아 물론 목이 아플 땐 하죠. 그러니까 뭐 공연을 해야 돼, 촬영을 해야 돼. 그러면은 뭐 프로폴리스 좀 뿌리고 그리고 뭐 향성 파적환도 좀 먹고 그렇게 해보는데 목이 많이 갔을 땐 근데 목소리 관리도 안 하고 담배 피고 네, 술 먹고 네, 햄버거 먹고 잘 모르겠어요. 노래 하나 바꿔볼까? 제가 최근에 제일 많이 듣는 노래입니다. 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 현실적으로 하기 힘들면 포기하는 게 맞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얼마나 그러니까 힘든 게 있죠. 저도 옛날에 녹음할 때 힘들었죠. 친구 집 가서 잠깐 빌려서 도둑 녹음하고 막 그랬는데 그걸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플랜 A를 하기 위해 플랜 B로 알바를 해? 건강한 순환이다. 네. 건강한 순환입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포기하는 건 좀 이르지 않을까? 포기하지 마세요. 있지. 올해도 피처링 많이 할 거예요. 이미 많이 해놨습니다. 나올 거가 스드득 스드득 나올 생각이고 나올 예정이고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원데이 그 친구 거를 했었는데 뭔 생각이 들었냐면 아씨 내 앨범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내 앨범이 이렇게 이렇게 잘 나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아쉬웠습니다. 아 물론 그렇게 잘 되는 거 좋죠. 원데이 거 잘 나온 거 좋죠. 이상하게 원데이 친구랑 같이 하면은 잘 나와. 뭔가 모르게 약간 잘 나옵니다. 내가 걔 거를 한 게 뭔가 좀 잘 나와요, 좀. 왜지? 왠진 모르겠어요. 아, 내 앨범이 좀 이렇게. 그게 좀 잘 나오면 센스 있게 잘 나오면 좋은데. 뭐가 있을까? 스즈메나 스덩 더 퍼스트 보셨나요? 저 슬램덩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제대로 저는 스즈메 문단속 아직 안 봤는데 나중에 야간 가서 보려고 야간이나 뭐 아침이나 가서 좀 사람 없을 때 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집중하면서 이렇게 주변에 아무도 없이 이렇게 그렇게 볼 생각입니다. 스즈메 문단속 재밌다고 말이 많더라고요. 지금 주변 사람들 다 보고 있던데 저만 안 보네요. 뒤처리? 에, 그거 좋죠. 그거랑 이제 런어웨이 그런 거 좋고 피처링 장인 모르겠어요. 제 곡도 좋은 곡 꽤 많긴 한데 뭔가 이렇게 피처링에 좋은 벌스들이 꽤 많죠. 제가 요즘 살짝 미친 것 같습니다. 옷차림은 굳이 없어요. 몸이 일단 이상하고 제 체형을 보완하면서 입는 편이긴 한데 요즘엔 안 그러거든요. 근데 약간 뭐라 그럴까 최근에 색깔 옷을 좀 많이 입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색깔 옷을 제가 안 입다 보니까 옷장을 열었는데 어느 날 진짜 온통 검정색이었어요. 그걸 보고 있는데 와 힘들었어요. 뭔가 온통 검정색인데 내가 너무 무채색 성애자다. 그래서 브라운도 좀 사고 이런 것도 좀 입어보고 해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켓이 여러 가지 색깔이 있거든요. 스투지 쉘 자켓 보다가 그림을 보는데
크림의 그 리뷰를 좀 그거 하잖아요. 리뷰를 좀 보면서 해야 되잖아요. 보는데 아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에 이제 승현이 매니저 승현이가 있는데 그 친구의 착장이 이렇게 크림에 올라와 있고 그런 거 보면 재밌더라고요. 그 친구는 웹이래. 옷을 진짜 잘 입습니다.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고 지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힘들다. 사실 인간관계가 힘들게 만들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손절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최근에, 그러니까 원래부터 했습니다. 근데 너무 그런 게 아니고 나한테도 문제가 있고 그런 거라면 잠깐 쉬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죠. 만남을 좀 쉬어보는, 네, 친구들과 만남도 좀 쉬고 내 머리를 리프레시하는 약간 그런 느낌? 그렇게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꼭 그렇게 막 부딪혀 살 필요는 없습니다. 저 부딪혀 안 살거든요, 사람들이랑. 사람들 많이 안 만나기도 하고. 햄버거 어떤 거 좋아하냐? 맥도날드, 버거킹, 롯데리아, 맘스터스 다 좋아하는데 다운타우너 수제버거 진짜 좋고, 그리고 페이머스 버거 좋아하고, 버거킹을 일단 제가 정말 많이 먹습니다. 버거킹 그 쉐임프 주니어 와포 진짜 많이 먹어요. 공연 끝나면 거의 먹습니다. 저는 공연 끝나고 저녁에 왔다? 이렇게 쉰다? 버거킹을 시킨다. 네, 그러고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쉐임프 주니어 와포를 많이 먹죠. 몇 개만 더 읽어볼까? 니혼고 데키마스까? 니혼고 쪼또 데키마... 아, 뭐라 해야 되지? 쪼또 쪼또 다케. 뭐가 있을까? 약간 모르겠어요. 니혼고 어렵습니다. 뭐라 해야 돼? 어렵다가 뭐야? 무스카시 아닌데. 아젠다님 안녕하세요. 이 노래는 요아소비 아마도입니다. 아마도라는 노래고, 다른 거 좀 켜볼까? 뭐 틀어볼까? 제이팝 플레이리스트 틀어볼까? 오케이. 니혼고 조또 다케. 네. 애니 때문에 압니다. 요즘 자주 입거나 사게 되는 브랜드? 더 뮤지엄 비지터 몇 개 있고, 스투시 좀 있고, 나이키, 디올 것도 좀 샀고, 스펀지 실험맨 같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있지? 발렌시아가 좀 있고. 자, 발렌시아가 옷들이 좀 많습니다. 발렌시아가 좋아해서. 발렌시아가 옷이 저랑 잘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있고. 뭐 있지 또? 뭐 있는지 모르겠네. 무튼 그런 옷들을 좋아합니다. 제가 귀멸의 칼날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귀멸의 칼날 그 스파이 패밀리 그 뭐야 체인소맨 다 안 봤거든요. 근데 체인소맨은 조만간 볼 생각이에요. 그 뭔가 간지 킥백 들으면서 뭔가 이렇게 킥백 애니메이션 뮤비 보다가 이 재밌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 이거 부끄러운데 가끔씩 뉴진스 계정에 릴스에 하트 누르고 다니는 거 보면, 제가 뉴진스 팬 계정이 좀 많이 뜹니다. 랜덤에. 그래서 혜린 씨나 민지 씨나 뭐 파마니 씨나 여기 좀 랍스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랍스터 애드립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이제 좀 하트를 누르고 싶어지죠.
요즘 무대 위에서 너무 행복해 보이셔서 제가 다 행복해요. 최근 스부님만의 소확행이 있다면. 제 소확행이요? 이거 사는 거. 이거? 제 사는 거. 저런 거 사는 게 저한테 소확행입니다. 예. 예. 근데 이거 살 때 좀 웃겼던 게, 이게 살 때가 그 봉투를 하나씩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형을 4개를 샀으니까. 그래서 봉투 좀 큰 거 없나요? 하나씩 담아주시길래.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대량으로 사진 않나 봐요. 그래서 제일 큰 봉투라고 하셔가지고 봉투 4개 들고 이렇게 집까지 왔죠. 제 소확행은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의 이런 걸 구매를 하는 게 제 소확행입니다. 부드라미님, 뭐 양파풍야 그 레스토랑 운영하시는 분, 작가님이 계신가 했는데 가니까 안 계시더라고요. 한번 얼굴을 뵙고 싶었는데. 발렌시아가 신발은 안 사시나요? 이쁜 게 많죠. 근데 제가 원래 사야, 그 뽐뿌가 왔던 시기가 있는데 그 당시 매장에 그게 없었어요. 제 사이즈가. 제가 280이거든요. 그러니까 없죠 당연히. 그래가지고 못 신어보니까 뽐뿌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신발은 런닝화나 아디다스가 최근에 뭔가 좀 좋아요. 그래서 아디다스 슈퍼스타도 지금 사놨고, 야스이로랑 아디다스를 좀 좋아해요 지금. 그래서 슈퍼스타를 좀 뭔가 많이 사볼까?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소소하지 않은 큰 행복이요? 제 노래 듣는 거?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뭐가 있을까? 저번에 올리신 디올에서 뭐 사셨나요? 파란색 자켓을 샀는데 되게 요즘 디올이 고프코어룩 같이 뭔가 나와요. 그래서 입어보고, 디올이 이렇게 예쁜 걸 많이 내면은 디올로 다시 뭔가 이렇게 인투딥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쁘더라고요. 한번 구경 가보세요. 진짜 이쁘더라고요. 요즘 혹시 말룽광이 취향이신가요? 제가 양파풍야를 제대로 더 딥하게 파고 지스트를 보고 양파풍야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 지스트를 볼 때마다 웃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영상으로 볼 때마다. 그래서 인스타나 영상으로 볼 때 와 진짜 양파풍야 닮았다. 근데 공연 때 웃으면 어떡하지란 고민까지 했었습니다. 공연 때 빵 터질까봐. 근데 말룽광 취향이냐? 뭐 약간 취향인 것 같아요. 그 속을 알 수 없는 그 짤이 있어요. 이런 새끼 만나면은 안 된다. 약간 이러면서 풍야 사진 있고, 이런 애들은 속을 알 수가 없다. 무슨 짓 할지 모름. 약간 이런 짤이 있는데, 그걸 보고서 좀 취향이 됐던 것 같은 느낌? 요즘 앨범이나 곡 작업을 하고 계신 계획이 있나? 작업은 합니다, 꾸준히. 꾸준히 하는데, 최근에 작업이 뭔가 어려워요. 어려워서 왜 이렇게 어렵지? 약간 그런 생각이에요. 하면서도 어려워. 방금 아까도 제가 작업을 하면서 한 마디인가 두 마디를 한 시간 동안 듣고 있었거든요. 녹음을 하고. 근데 와 진짜 정신이 나갈 것 같았어요. 진짜 정신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해결 방법, 저는 확실히 오늘 느꼈는데 먹는 것만한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진짜 빙수 시켜 먹고, 햄버거 먹고, 뭐 한식 먹고, 일식 먹고, 진짜 뭐라 그럴까, 제가 최근에 일반식을 좀 많이 먹었는데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 스트레스 받을 때 먹는 것만한 게 없어요. 왜 사람들이 살찌고 왜 사람들이 과식을 하는지 알겠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먹는 거? 진짜 내가 시켜먹고 싶은 거 바로 시켜먹는다? 진짜 생각만 해도 행복하다. 진짜 너무너무너무 먹는 거는
스트레스를 진짜 잘 풀어줍니다. 설빙도 먹고 막 이렇게 도쿄 빙수도 먹고 하세요. 진짜 빙수는 너무 맛있어. 교환학생 건강하게 있다 오셔야 합니다. 적금이나 예금을 드냐고요? 저 적금 있죠. 한 달에 이제 얼마냐? 그냥 여기 저기 뭐냐 이사 왔을 때 200씩인가 들어놓는 게 있는데 그냥 혹시 몰라서 그냥 아 들어놓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들어놨죠. 사실 뭐 돈을 막 허튼데 쓰진 않습니다 제가. 요거트 아이스크림의 정석? 맛있겠다. 좀 내려가 볼까? 인생 애니? 인생 애니는 꽃이 피는 첫걸음 재밌고요. 뉴게임 재밌고요. 근데 지금은 뭔가 토라도라나 꽃이 피는 첫걸음을 항상 얘기하고 싶어요. 요즘엔 꽃이 피는 첫걸음을 한번 봐보세요. 그게 되게 제가 그거 보고 뜨거운 눈물을 많이 훔쳤답니다. 와, 스즈메에 대한 얘기가 많구나. 왜 이제 뉴진스 노래 안 들어요? 듣는데, 그러니까 조금 애매한 게, 최근에 생각했던 게, 뉴진스의 노래가 데뷔한 지가 얼마 안 되셨으니까 많이 없더라고요. 더 듣고 싶어. 나는 더 그 보컬을 듣고 싶고, 더 많은 걸 듣고 싶고, 알고 싶은데, 제가 노래를 듣고 싶어도, 들었던 노래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앨범을 좀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J-POP을 더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힙합도 물론 많이 듣고 근데 여기서 키면은 킹자권 때문에 꺼지기 때문에 좋아하는 팝 가수 있으신가요? 최근에는 팝 가수라고 하긴 뭐한데 노르스 에이브잭스라는 그 친구가 있는데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그분도 듣고 뭐 팝 가수? 라로이도 팝 가수죠 어떻게 보면 그 팝을 많이 하니까 라로이도 많이 듣고 그 오랜만에 르치제이도 많이 들었고 팝 가수 누가 있을까? 옛날엔 마룬5를 많이 들었던 것 같고 팝 가수? 잘 모르겠어요. 근데 팝 스타일이 되게 많으니까 저는 그런 거는 다 즐겨 듣죠. 롤스 에이브 잭스라는 사람이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코 웨젤이라는 그 아저씨가 있는데 그 아저씨도 되게 잘합니다. 한이원 뭔 한이? 너 거기 알바 아니냐? 제 최애곡과 요즘 많이 듣는 노래요? 요즘 많이 듣는 건 요아소비의 어드벤처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베텔게우스랑 블랙베어 좋죠. 블랙베어도 진짜 많이 들었죠. 전 선글라스를 안 씁니다. 선물 받아도. 제가 너무 선글라스에 안 맞는 사람이라. 저스티스님의 리즈를 들어봤네요. 모르겠습니다. 플리 공유해주세요. 근데 제가 플리를 최근에 샤워할 때나 이렇게 잘 때 듣는 게 J-POP 플레이리스트 치고 몇 개를 보다 보면은 그 알고리즘에 계속 뜨거든요. 근데 그 알고리즘에 뜨는 것들이 약간 사람들이 모르는 것들을 되게 많이 추천해줘요. 그래서 그런 걸 최근에 많이 듣습니다. 저도 뭔 그건지 몰라요. 노래 이름이. 궁금할 때 찾아보긴 하는데 듣다 보면 좋네? 하고 약간 듣는 느낌? 바운디나 들을까? 그러면?
유튜브 무지 안 씁니다. 치즈만으로 완벽한 말. 여기서 4월이에요. 3개월간 행복하셨나요? 잘 모르겠어요. 항상 어렵습니다. 인생은 살아도 살아도 어려워.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또 뭐 들었지 내가? 최근에 아이미형도 자주 들었었고, 데이패 때 뭐 부르실 건가요? 데이패 때 제가 그 부를만 부를 것 같다고 생각하는 노래들은 웬만하면 다 부르지 않을까요? 그런 건 좀 부르고 싶네요. 일단 새로운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왜 래퍼들의 작업실은 다 어두운가요? 사실 불을 킬 수 있는데 불을 키면은 너무 밝고 뭔가 눈이 아프고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무드등이 있거든요. 옆에 무드등이 한두 개 있고 왼쪽에도 하나 둬야 될 것 같아서 하나를 샀습니다. 네. 무드등이 좋죠. 솔직히 집에서도 저는 불 잘 안 킵니다. 옷 찾을 때나 이런 거 빼고는 불 잘 안 켜요. 싱어송 라이브 했었는데 한 번 더 하면 좋겠죠? 주말 교육이라 볼까요? 공연은 많으니까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갱스터라는 분위기가 있어요. 제가 쓰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지? 이렇습니다. 쟤는 고장났고 얘는 가져왔고 아까 얘가 집에서 항상 켜놓고 있는데 얘 괜찮습니다. 얘 네 얘 있고요. 저런 거 하나 더 살려고요. 뭔가 무드등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네모가 진짜 괜찮아요. 네모 진짜 괜찮고 오늘의 집에 다 있습니다. 오늘의 집에 작업실이죠. 아, Hello from Brazil. 뭐라 해? 올라인가? 올라. 향초 무슨 맛인가요? 블랙 체리였나? 그런 것 같아요. 거치대에 핸드폰 세워두려고 했는데 거치대가 없어서 그냥 박스 아무거나 집어가지고 그냥 뒤에 놨습니다. 오늘의 집이 진짜 좋습니다. 오늘의 집 자주 쓰세요. 지금도 몇 개 샀습니다. 최근에 그거 샀습니다. 그 후루링 그 일본 집 가면 그 띵띵띵띵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띵띵띵띵 그 부딪히는 거, 울리는 거, 창문에 걸어두는 거, 그거 한번 써보고 싶어서 샀습니다. 너무 소리가 크지 않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그렇게 안 크다 그래가지고 집에다가 띵띵띵띵 해놔야겠다. 그래서 그걸 뭐라 부르지 하고 찾아보다가 후우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했죠. 방송 언제까지 할 거예요? 얼마나 했지? 곧 뭐 30분 조금 넘었으니까 좀 이따 끄겠죠. 몇 시까지 있을 거냐고 나 엄마가 하려고 갖다 주러 왔다고. 나 좀 있겠지? 작업해야 되니까. 작업해야 되니까 좀 있겠지, 새벽까지. 근데 이게 작업실이나 이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라 인테리어 하는 거 재밌긴 한데 그만큼 머리가 아픕니다. 인테리어 하는 거. Good morning from NC. What's NC? 좀 빨리 올 거야. 최근에 작업한 게 뭐가 있을까? 한번 볼까? 여러 가지 해보고 싶어 하는데 어렵네요. 오, 파라타. 요즘 최애 노래는 요아소비가 최근에 좋아요. 되게 요아소비를 진짜 좋아해요. 라이브도 보고. 오케이, 가서 전화하면 오케이.
말도 마치 보러 같이 산책할 때는 이런 거. 오늘보다 더 좋게 내가 가진 걸 전부 어디줘서라도 넌 happy and don't waste it cause I'm on a right now 이런 거 해둔 것도 있고 해둔 게 몇 개 있어요. 좀 여러 가지 스타일로 해보고 싶어 하죠 항상. 근데 어렵네요 해도 해도. 오늘은 수투시입니다. 아, 아예 주말 영화. Hollow is the one that got it, children drugs don't pay. Hold on. 무슨 소리 깼어, 보러 가는다고 했대. Every verse in hell, I'm blowing through this real one way. It's my heroin injection, I got a lot run through my vine. I like you with my friend. None in her one again. I like you with my friend. 소리 들었을게. 뭐 이런 것도 해두고. 일단은 많은 걸 공개하면 안 되겠네요. 그냥 하는 거죠. 새로운 스타일. 더 많은 스타일을 해봐야죠. 할 게 많지. 뭔가 새로운 느낌이네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고민을 많이 합니다. 진짜. 근데 그렇게 잘 되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필터 좀 씌워보고 싶네요. 응? 아, 한 20개 먹냐? 20개 정도 먹겠지 뭐. 그 정도면 많지. 너무 좋지. 어우 뭐야 이거. 응? 뭐야 내가 안 받아둔 것 같은 것들이 많은데요? 받았나? 받았나 내가? 아니 제가 받았나 기억이 잘 안 나서. 재밌는 게 있으면 항상 받아둬서. 뭐지? QM님이 보였던 것 같은데? 써볼까? 응? 어, 이거 좋은데요? 자, 케이님 좋아하죠. 이번 앨범도 되게 잘 들었거든요. 제가 스토리 보다가 다운받았을 수도 있어요. 저도 약간 흐름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다 이렇게 다운받고 약간. 요번에 크루셜스타님이랑 QM님이랑 앨범을 내셨는데 되게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공감하는 말들이 되게 많았어요. 캡처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오늘 제안 노래 많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작업실을 오려고 하긴 했었는데 근데 뭔가 제안 노래 듣고 너무 좋아서 계속 듣다가 아 작업실 진짜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씻어 왔습니다. 씻고 왔어요. 진짜 좋았어요 제안 노래. 그만큼 주로 영감이요? 받는 모르겠어요. 영감? 그냥 생각하다가 그냥 떠오르는 대로 씁니다. 네. 제안 노래가 진짜 좋죠. 오늘 한번 들어야겠다. 제안 노래.
폭발로 염색 안 했습니다. 저 자연 갈색입니다. 갈색이 좀 심해요, 저는. 네, 뻑큐. 요, QM님이 뻑큐 하시니까 괜찮습니다. 제 노래요? 근데 이거 진짜 잘 만들었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집에서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원래 앞머리가 여기까지 와서 너무 지저분해서 그냥 넘겼어요. 맞아요. 신곡이 진짜 좋아. 머리 반삭 절대 안 합니다. 저는 죽어도 안 할 것 같아요. 하면은 전 너무 큰일 납니다. 멜로디를 만들 때 노하우나 팁 같은 거 있나요? 진짜 뭐라고 할까? 죽어라 많이 생각해요. 멜로디를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 꼬아보고 불러보고 많이 불러보는 것 같아요. 오늘도 그랬고 며칠 전에도 그랬고 그냥 계속 불러보면서 똑같은 가사로 몇 번을 다르게 불러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해야 이게 맞지? 좀 더 다이나믹하게 가지? 라는 생각으로 합니다. 또 뭐 한 다섯 개만, 네 개만 더 읽어볼까? 아, 다른 가수곡 작업하면서 아, 이거 내 곡이었으면 좋았겠는데 라는 욕심나는 어떤 노래요? 너무 많은데, 외국에는 Smoke and Drive라는 블랙베어가 참여한 노래가 있어요. 필로 노래였나? 그걸 듣고 제가 옛날에 내 노래였으면 좋겠다 이거는 라고 생각을 했고 내 노래였으면 좋겠다 생각나는 거 제가 참여한 뭐 릴러가 성공개 때렸던 그런 노래들 내 노래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He's Gone 맞아요 He's Gone이 내 노래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She's Mine 내 노래였으면 좋겠다 Ohio Mine의 내 노래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죠 내 노래였으면 좋겠다 검정색 하트 내 노래였으면 좋겠다. 뭐가 있을까? 이걸 많이 물어보셨는데 띠부실은 팬분께서 제작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두 개를 갖고 있어요. 제가 제 버전으로 두 개. 세 개만 더 읽어봐야지. 뭐가 있을까? 폰에 친구 래퍼분들 뭐라고 지장해 놨냐고요? 의성이 제이스 유카, 토일은 그냥 토일. 그러니까 의성이 제이스 유카라고 주장해놓고 토일 그냥 토일. 릴러 릴 케이. 명호 명호. 뭐가 있지 또? 제야 제야. 지스트 지스트. 약간 그런 느낌으로 주장해놓은 것 같은데? 현선이라 주장해놨나? 뭔가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냥 예. 릴케이 옛날에 릴러 옛날 이름으로 저장해놓은 게 그대로 가고 있어서 전 핸드폰을 바꿔오면 그냥 그대로 옮겨놔가지고 똑같이 갑니다 네. 요즘 고민이나 힘든 점 있으신가요? 사는 건 언제나 힘듭니다. 네. 어쩔 수 없죠. 인생은 힘들고 고독한 그런 거죠. 힘든 점은 뭐 누구나 다 있겠죠. 저도 똑같습니다. 뭐. 취임님이랑 같이 작업하실 계획 있으시면 저는 진짜 하고 싶어요. 진심으로.
진짜로 하고 싶고 좋은 곡이 나온다면 저는 한번 연락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 서른인데 어리게 살고 싶은데 꼰대로 보이겠죠. 저는 꼰대냐고요? 저는 꼰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생각하는 게 막혀있는 사고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별로.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고 뭐 그렇다고 남이 뭐 이렇게 뭔가 다른 얘기를 한다 해서 그거에 대해서 왜 그래 그런 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있는 느낌? 그건 꼰대가 아니지 않을까? 근데 어리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은 없고 그냥 난 아직 정신적으로 어린가 보다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그냥 에, 어리구나 나는 뭔가 정신연령이 낮은가 내가? 에, 이런 생각합니다. 두 개만 더 읽어봅시다. 제가 지금 내려가서 좀 불러보겠습니다. 나를 좀 더 사랑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라 해야 될까? 예를 들어서 방법이라 칭찬해주는 거죠. 그냥 뭔가 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설거지를 하기 싫은데 했어? 칭찬하는 거지. 셀레브레이트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친구 남자든 여자든 친구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 그러면은 그 친구를 더 좋아하려면 내 자신을 먼저 좋아해야겠죠. 내 자신이 여유가 있어야 딴 사람에게도 러브를 베풀 수 있는 거니까. 그냥 뭔가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칭찬해준다라는 생각을 조금씩 해보고 그냥 그런 방법 솔직히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칭찬해주세요. 본인에게. 아직도 운전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운전은 안 하고 싶은데 차를 사면은 그냥 약간 뭐라고 할까 그런 생각했었어요. 최근에 애들이 차 사라 이러길래 아 사고 그냥 운전하지 말고 그냥 공간으로 냅둘까 이런 생각했었는데 뭐 아직은 아닌 것 같네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뜻말 있게 잘 나왔죠. 운전 왜 안 하고 싶냐. 제가 만약에 잘한다 해도 누군가 와서 나를 갖다 박으면은 위험하지 않을까? 내가 위험하게 하진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분을 고용하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아니면 약간 그 생각은 했어. 사고 그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간으로 냅두고 그냥 노래나 들을까 그냥 주차장에서 그냥 이 생각도 했었죠. 근데 아직은 전 차보다는 시계나 뭔가 명품들이 좋아서 그런 걸 계속 구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와이니 형이 샀잖아요. 진짜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와이니 형이 샀다? 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와이니 형이
그 큰 돈을 주고 시계를 산다. 와인이 형이 돈을 정말 잘 아끼는 사람인데 이걸 샀다. 너무나 몽글몽글하다. 네, 와인이 형이 시계를 산 거는 진짜 좀 뭐라 그럴까, 역사적인 순간? 그 역사적인 순간에 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얘기를 했고, 사라, 시계 사라 형,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고, 와인이 형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와인이 형이 산 게, 제 옛날에 명호가 시계 샀을 때 되게 좋아했거든요. 와인이 형 사니까 진짜 와, 너무 좋다. 네, 자기를 사랑해준다고 생일이잖아요. 네, 최고다. 네, 같이 갔어. 같이 갔어.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진짜로. 저는 시계를 더 살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시계를 더 AP를 사고 싶고, 콘스탄틴 이런 것도 사고 싶고, 사고 싶은 게 많아요, 제가 시계가. 오늘 노래방에서 If I Die 열창인데 힘들었어. 하다 보면 편해지는 날이 올 겁니다. 아, 저는 또 작업을 하러 가야겠죠, 이거 듣고. 벽시계도 롤렉스 다시죠. 그거 있어요. 이렇게 롤렉스 느낌으로 해놓은 시계, 그거 살까 했는데 제가 시계를 안 봐서 안 샀습니다. 어차피 핸드폰 볼 건데 벽시계 둬서 뭐하나. 더글로리 1은 봤는데 2는 안 봤습니다. 봐야지 이제. 넷플릭스도 결제하고 쓰지도 않는 거. 잘 준비해야죠 이제. 요 노래는 요네즈켄 씨의 킥백입니다. 일요일 키 갖고 와요. 전 모르겠습니다. 전 몰라요. 토킹 이브라 나오면 토스트처럼 강권해주시면 안 되나요? 토일랑 한번 긴밀한 대화를 나눠볼게요. 키인데. 아닙니다. 월요병 치우라니 다행이네. 실력이. 플렉스 하라고? 플렉스 해야죠. 한번 사는 인생인데.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야지. 근데 다는 못 사겠지 뭐. 만난 거 치고 좋은 노래 만들어주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언제 키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도 공연 있으면 하고 싶다. 돈 많이 벌게 해줄게. 믿고 있습니다. 뭐 제가 더 잘해야죠. 근데 오늘 라방도 즐거웠어요. 파이브로 좀 이제는 다시 작업하러 가야지. 본업을 조심히 들어가 주십시오. 제가 언젠간 또 키겠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지금 당장 야식 시켜드세요. 바이브 바이브.